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 12V USB와 시가잭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박을 즐기실 때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에는 암막 커튼까지 설치를 해서 네, 이런 완벽한 차박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차박지에서도 굳이 바깥에다 텐트와 테이블을 펼치지 않아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투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차량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희 더벤입니다. 요즘에 뭐 스타리아도 정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곧 3호 차량도 작업 예정에 있는데, 뭐 역시나 원조는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카니발도 역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차량은 4세대 카니발의 황제 6인 시트를 적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황제 시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계속해서 신차가 나온다, 작업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다 보면은 또 결정을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출고 차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부에 허니콤 블라인드와 이런 암막 커튼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함께 구매하실 때 뭐 보고선 추가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기장치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엠보싱 장판에다가 라인 매트까지 함께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매트와 엠보싱을 깔아놓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니발 내부 모습이고요. 사실 뭐 바닥 작업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 필요성, 예, 관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뭐 차박을 하실 때에도 훨씬 더 깔끔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작업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꼭 황제 시트가 아니더라도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닥 작업 필수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잠시 뒤에 세팅을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2열 회전 시트, 네, 저희 더벤에서 또 인증을 받았고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회전 시트까지 잠시 뒤에 적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들 브라운 색상의 6인 황제 시트가 들어간 모습, 옆으로는 또 허니콤 블라인드가 지금 쳐져 있고요. 네, 정말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으로 오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싱킹 시트 부분에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요. 이 수납함 안에는 파워뱅크 전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릴 저희 더벤표 빌트인 전기장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스타리아의 전기장치에 정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오너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역시 4열의 수납 공간은 카니발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벽면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평탄화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전 시트를 더불어서 전기장치까지 보여드릴 게 많고요. 이 차량은 또 무시동 히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장치 설치하시고 무시동 히터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계절 차박 즐기시는데 정말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평탄화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언더서포트까지 완벽하게 올려주시면 평탄화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탄화는 정말 빨리 끝났고요. 오늘은 뭐 스킵하는 것도 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뒤쪽에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전기장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싱킹 부분에 수납함에 넣어놨고요. 파워뱅크 안에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20V도 차량 내부에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 12V USB와 시가잭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삐 소리와 함께 파워뱅크 내부에 인버터가 작동을 하면서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트렁크, 테일게이트 저희가 작동하게 설치를 해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1년 넘게 카니발 황제 시트를 작업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작업들을 직접 개발을 하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또 이제 열선, 보시면 황제 시트 안에 열선이 들어있는데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무시동으로 열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네, 캠핑카 부럽지 않은 그런 완벽한 전기 장치까지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을 땐 다 꺼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시트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손쉽게 시트를 돌리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시트를 돌려놓고 평탄화를 해놓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충분하게 좌식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차량 내부에 들어오시면은 황제 시트가 또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을 바라봤을 때에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차박지를 바라보실 수 있고 예쁜 풍경을 보시면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구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렁크가 안 닫히게 지금 시트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전 시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연더 서포트를 내리셔서 레그룸 공간을 확보를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를 당겨 주셔도 2열 시트를 조금만 뒤로 밀어 주시면 트렁크가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 뭐 실내에서 간단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차량에서 이제 차박 주무실 시간이 되었거나 이제 그럴 때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회전 시트와 황제 시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박을 즐기실 때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에는 암막 커튼까지 설치를 해서 네, 이런 완벽한 차박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머리맡에서는 바로 뭐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전기장치까지 정말 완벽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황제 시트에는 회전 시트 정말 필수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천장과의 높이가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니면 조금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쉬실 때에는 2열 시트에서 쉬시고 주무실 때에는 딱 황제 시트를 사용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까지 이렇게 닫아주시면 정말 완벽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 이렇게 2열 시트와 함께 사용하는 황제 시트 모습인데요. 요즘 뭐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카페를 가시거나 뭐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차박지에서 내부에다 테이블을 펴놓고 시간을 보내시면은 뭐 커피 한잔 하시거나 술 한잔 하실 때 차박지에서도 굳이 바깥에다 텐트와 테이블을 펼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모습입니다. 허니콤까지 하시면 외부로부터 뭐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는 분들도 없이 편안하게 내부에다 딱 전구만 좀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면 정말 이쁘게 실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너무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세대 카니발 황제 시트 또 한번 보여드렸고요. 채널에 오시면 스타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 황제 시트 카니발 다양한 출고 차량들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